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놀 땐 고품격! 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와! 살찌고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저 그럼 시작하시죠. 진짜 이거 기다리느라고.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 새롭게 데뷔하신 두 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라고 하죠? 신고식? 게이들과 게이와 베인. 네, 게이와 베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저는 하이브리드 세미 소사 리어 레이비. 뭐가요? 뭐죠 그거? 훌륭합니다. 뜻이 뭐예요? 하아가던 거 아니에요? 심장이 두 개 있다는 뜻이죠. 절대 지치지 않아요. 말투도 따라하는 건가? 하아와 비슷하네요. 인사 잘해! 캐릭터 확실하다 진짜. 뭐가 빡 터지네요. 이미 별명이 생겼는데 음란마귀. 네. 음란마귀란 별명 어때요? 오늘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뭐요?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 레이비 입니다. 그때 너무 길어요. 그때 컨셉이 다르구나.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주시면 될 거예요. 네. 하이브리드. 오늘 하이브리드 분 모시고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일 말 많아서 항상 진행을 방해하던 분은 뺐어요. 본인은 자기 의지로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맞다, 월급날이지? 오늘 월급날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 월급날입니다. 아. 어차피 방송 챙겨볼 위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쪽으로 가도록 하죠. 네. 베인이 벌써 파밍 중인데 언제 완결하려고요? 벌써부터. 일단 초반에 네. 한 대씩 때려놓고 피를 좀 더 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걔가 딱 한 대 상대편을 탁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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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게시판에도 낮게임 1년 시청했으면은 롤러와 시나리오 쯤은 내가 예측해야지 하면서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봤어요. 잘 썼더라고. 일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쓰잘데없는 얘기하면서 롤 얘기 찔끔찔끔 끝내면서 결국에는 보쌈을 먹고 보쌈 다 먹으니까는 갑자기 입으로 넘어간다고 어쩌간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쓰셨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오신 두 분이랑 같이 한 주간 또 롤 쪽에서도 많은 눈물이 있었고 네 이야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무튼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방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황 베이비가 없기 때문에 장원 베이비가 없기 때문에 베이비 베이비가 인사 잘해 무한도전 좋아하잖아요. 무한도전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장군님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왜 호응을 안 해? 호응을 안 해줘. 예? 호응을 왜 안 해줘? 위기감 느끼는 거야 지금? 낙엽 쪽으로 뺏길까봐. 뭐야 왜 또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오른쪽으로 뭐라 할까? 왼쪽으로 우회전? 방송하세요 방송.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러면은 네. 직접 자기소개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피디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신경 써도 계속 저거 생각하고 그런 게 나을 저희 것 같아. 이 창 좀 닫아주세요. 아까 저희 따로 보려고 켰던 창. 저희 보는 모니터에. 네 제 옆에 쿨게이님 계십니다. 소개해주세요. 아직도 아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했구나. 네. 했잖아 우리 하이브리드는 자기소개했고 그 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냥할 시간이군. 아 한창 그 꿀 웨이브가 밀려오고 있는데 네. 아, 뜬금없이 빨리 한타를 하라고 기차가 죽겠네. 못 잡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짐 그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베인입니다. 이제 베인으로 그냥 연결했어요. 베인 괜찮네. 괜찮네. 네. 어떻게든 막 말 좀 돌려보려고 했는데 네. 안 먹히는 거 보니까 이겨가야죠. 별명은 만족하시나요?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본인이 기대했던 별명은? 굳이 막 잘 모르는데 저도 생각 아예 뭐 베이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예 없어서요. 다른
되게 예쁜 여친 많잖아요. 흑이오기가 나요? 베인이 나요? 베인이 났습니다. 뿌잉뿌잉이 나요? 베인이 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예쁜 여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여친은? 글쎄요. 막상 그런 또 없잖아요. 그러네요. 오리아나 예쁘니까. 오리아나 예뻐? 오리아나 기계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기계면 좋겠네요. 배고프면 대충 기름 빨고. 성형했어도 이쁘면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베인이 성계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인이 성계인가요? 그쵸, 시계태엽 인형이니까. 실리콘 오리아나. 실리콘밸리. 진짜 그랬어. 홀스 그립다. 네. 혼자 막 떠들면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막. 그렇습니다. 혼자 떠들게 놔두면. 그립진 않아? 애들이 받아주기가 존나 힘드네요. 근데 창조적이라. 형.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형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먹으면서 챔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프로스트와 블레이즈가 NLB의 문턱을 두드리다. 저는 좀 솔직히 잭페가 이해가 안 가요. NLB의 우승자에게 특혜가 너무 많다.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겠다. 오늘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거를 LG한테 양보를 했어요. 아쉽게도 NLB의 문턱만 두드리고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NLB 우승자 관련해서 혜택이 많다고 얘기했던 것도 잭페였고, 잭페가 그 많은 혜택을 가져가려나 했었는데 참 양보하는 결과.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내전이 되었죠? 네, 4강에서 운명의 장난이죠. 네. 그리고 커뮤니티 글 보면서 진짜 웃겼었던 게, 지나간 MBC 게임을 추억하면서 네. 오늘 그 3경기 이제 막 LGIM이 유리한테쯤 네. 링을 카메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건우의 얼굴을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오버레이를. MBC 게임이 옛날에 그렇게 연출했었잖아요. 만나러 간다 이렇게. 그 정도급 연출이 나왔으면 오늘 또 레전드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LG와 프로스트의 또 매치는 다시 성립은 안 되게 됐고, CJ와 LG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CJ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프로스트랑? 어떻게 봤어요? 못 봐서 저는. 저 CJ가 생각보다 엄청 잘한다 느낌이 들었어요. 인색 하나로만 평가되기에는 다른 선수들이 너무 저평가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그리고 또 뭐 저기 뭐 KT 롤스터 팀 네. 인터뷰도 보면 스크림을 해보면 잘한다. 네, CJ 엔터스가 더 버겁다. 제일 버거운 상대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고. 네. CJ가 과거에는 동네 북이었지만 지금은 뭐랄까. 명창이 두드리는 북이 됐다고 말해. 북은 북인데 뭐 국보급 이런 거. 어디 종가 고신강 옆에 있는 뭐 이런 네, 큰 북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명기가 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명기? 이거 또 하이브리드 명기. 어. 명기 좋아하죠. 또 하이브리드 분은 명기. 네. 오늘 컨셉 명기. 다른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명기. 아무튼 CJ가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해서, 특히 인색이 아저씨!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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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거의 관람객, 완전 좋아요 아저씨! 관람객 1번! 아. 재밌잖아. 진짜 뜬금없어요. 아, 이런 게 재밌지? CJ가 뭐 NLB로 어떻게 보면 뭐 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NLB라는 기회가 남은 건 남은 거지만은, 경기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못해서 떨어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가 잘 안 맞아서 떨어졌다는 느낌이다 보니까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오늘 LG도 완전히 이제 3-0으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노려나? 경기 어떻게 봤어요? 잘 봤다는 소리 말고. 잘하는 것 같아요, 너 말고. 진짜 이제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다 모든 팀들이. 특히 5판 3성 문제를 갔을 때는
오늘도 봤잖아요. 네. 3경기 때 LG가 다 잡았는데 거의 던지는 거 3-0으로 저는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다이아리그에서 만나잖아요. LG IM 대 MVP 블루. 예를 들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CJ 엔투스 대 낮은 쉴드. 낮은 쉴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도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일까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 그래요? 네. 우리 리오 베이비는? 예. 난 백지 수표. 모른다는 얘기죠. 레페트 한번 할래? 뭔 소리야? 자기도 몰라. 아, 나도 롤을 배워야 될까 봐. 나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강 풀리그에서 사실 떨어진 거잖아요. 풀리그에서 떨어진 거면은 운이 작용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리라 LG의 경기력 보면 네. 다른 팀 같은 거지. 그러니까 풀리그 할 때 그 팀이 아니에요. 네, 오늘 했던 팀이랑 지난 수요일에 했던 팀은 12강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다른 팀이에요. 어쩌죠 우리? 멀었지. 잘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막상 플래티넘 리그도 차이가 진짜 확 많이 난다는 거를 우리가 해보고 나니까는 플래티넘과 다이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챔스 경험 팀 간에도 그렇게 차이가 날 건가 좀 그런 게 많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만약에 거기서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가 의미가 없어지고 종이 한 장은 말하자면 제일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종이 한 장 차이고 나머지는 다 저 멀리 있는 건데 과연 그럴까. 이게 좀 맛있으세요? 최악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파밍 할 때 먹어봐서 아는데 먹을 때 누가 말 시키면 차일 것 같아. 그리고 난 베인 이마저 따로 얘기를 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파밍이니까. 먹방, 여기만 먹방.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봐. 먹고 있어요. 아, 그래? 고기 따로, 김치 따로. 왜 안 먹는 거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챈 거지. 아. 근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나는 빠르지. 심장이 두 개니까. 베이비. 진짜 또라이. 저거 봐. 다들 음란마하게 당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컨셉이 확실해요. 당신 대신 미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뭔가를 그렇지. 대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미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걸 내가 풀어주는 거지. 미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아빠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뒤에서 떠올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럼 본인은 안 떠오르나요? 이 순간? 이 순간 누가 떠올라요? 리오 베이비한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데요? 저희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뭐야 대체? 왜?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야 방송을 7년을 했는데. 나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색해요? 아니 어색해요? 아 소재가 네 정말 그 누구야 아까 그 피 떨어지는 그것처럼 떨어지고 있어 지금 다운. 아 준비해온 게 소재가 다 떨어져. 소재가 좀 있긴 있는데 Hybrid Real Baby 이거 하나라 뭐였죠? 백지 수표 요 두 개 이 두 개만 준비한 거예요? 두 개 더 있어요. 아 두 개 더 있어요? 그래, 좀 이따 쓰려고. 오늘 3시간 동안 그 네 개 준비한 거예요? 한 시간 하나씩? 1부에 하나씩. 1부에 하나씩 쓰려면 이미 두 개 쓴 거야? 이따 12시 넘어서 추천 댕길 때 할 거예요. 오~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얘는 나 어디서 배웠어? 350원. 어제 아니 내가 오늘 오전에 추천을 만 개를 땡겨왔어요. 네 봤어요. 내일 12시가 넘는 순간 몇 개 땡겨올 거야? 5조? 5조 개? 적은가?
5조개 좀 적어. 5천조? 5천조? 5만조? 5만조? 그만조. 좀 적어. 진짜. 우린 내일 아프리카 1등. 그렇습니다. 1등 찍으러 갑니다. 1등. 예. 내가 좀 조용히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계속 해. 재밌어. 네가 계속 말을 해야 내가 조용히 먹지. 제일 중요한 거는 파밍하는 동안 어그로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그로. 어그로. 시선이 다 글로 가게. 나 먹어야지. 아무튼 챔스 얘기를 내가 계속 뜬금없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챔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프로스트랑 블레이즈가 4강 진출해서 내전이 완성이 됐고 8강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이다 5판까지 가는. 와 진짜 온게임넷은 신이 돕는구나. 온게임넷은 하느님이 돕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덕분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막 막차 끊기고 놓치고 나 재밌는데 미치겠어요 막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거 중에 일단은 블레이즈 틀렸어요. 우리 블레이즈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예측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지? 형도 그랬어요. 형도 블레이즈는 떨어질 것 떨어진다고 예측한 사람 있어. 아주버 프로스트가 떨어진다고 예측한 사람이 없지. 네 나도 그랬고 형도 그랬어. 아니야 아주버 두 팀이랑 KT 두 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LG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그렇게 예측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 대단한 말은 아니고 네가 말을 잘못했는데 말을 했다고 고쳐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LG 당초 당구는 틀렸네요. KT 대 KT니까. 예. 그때는 대진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얘기한 거였고 당구만 쌍조부라고 얘기했나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한 사람만 달랐던 것 같아. 네. 와 쌍조부 진짜 되게 잘해요. 잘하는 팀이에요. 좋은 팀이고 합계수 좀 먹여주려고 했더구만. 애들이 거부를 하네. 그렇습니다. 숙소에 갖다 줬으니까 그거 먹겠죠. 전 되게 다행인 것 같은 게 네. LG와 CJ 엔투사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결국 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좋은 팀이 경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CJ 엔투스가 송장통을 딛고 좋은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고 LGIM도 마찬가지로 송장통을 딛고 좋은 팀으로 거듭난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모든 팀들이 MVP 블루팀이라든지 CJ 엔투스나 LGIM이나 각각 공통점이 하나씩 있는 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알아요? 모든 팀에게? 이 세 팀에? 정글이 빛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인셀, 인트럴, 노페. 정글이 그냥 정글만 빛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 팀의 정글들은 다 빛이 나는 팀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나 구멍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알렸었는데 무슨 생각했어? 그 얘기했을 때? 어떤 거? 세 팀의 공통점. 오? 그렇네요. 야, 저도 그 생각했어. 돌직구 던지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잘 그렇네요. 내 말에 너 설득력 있는 거 같지? 똥돌이 있네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다 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누군지는 말을 굳이 뭐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리라니까 뭐 다 알지. 근데 새 친구를 찾았잖아요. 진짜로 찾았잖아요. 롱판다 전 거기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빅토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거 얘기하지 저는 진짜로 얘기야.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 대놓고 디스하시네 이분. 그렇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었고 훌륭했죠 사실. 그게 진짜로만 먹힌 거냐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있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는 솔직히 CJ가 프로스트랑 5판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제가 네 제가 이제 제드 카직스 얘기하잖아요 맨날. 네. 근데 제드 카직스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더 얘기한 게 신짜오인 거 기억하세요? 아니요. 진영파괴 챔피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올 거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신짜오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드 카직스는 말이 안 되는 챔피언이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너프 먹기 전에 걔네로 꿀을 좀 빨아야 될 것 같고 신짜오는 그것만 파는 사람들은 갱생의 가능성이 있죠. 갱생 뭐야? 쉔은 범죄자야? 갱생이야? 쉔은 어려운 챔프야. 아, 그 다들 하는 챔프야. 네. 그래서 실력 차이가 좀 있어. 정글 쉔 특히 퀵템의 정글 쉔을 따라하기는 너무 힘들고 탑
탑신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쉐는 티가 잘 안 나고 잘한다고 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팀 안에 융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신짜 같은 경우는 파잖아요. 파면 팔수록 빛이 나는 챔피언이에요. 아직 남들이 안 했어요. 네, 진영파계 챔피언들 특히 이런 챔피언들의 지금은 좀 발굴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쉔 같은 경우는 형이 말했다시피 확실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쉔 혼자 잘해서는 빛이 안 나요. 팀원들하고 호흡이 진짜 중요한 챔프거든요. 옛날에 그라가스처럼. 네. 신짜오는 혼자서 잘하면 이렇게 티가 나는데 쉔은 진짜 팀원들이 같이 받쳐줘야 그 궁 타이밍에 팀원들이 같이 앞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호흡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크로스는 그게 완벽하죠. 그정 클템이 워낙 잘하기도 하고 클템이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쉔 정글 잘하는 법 인터뷰에서 답변한 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팀원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게 쉔 정글을 잘하는 노하우래요. 네. 팀원이 OP라서 자기는 먹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이 지금 여전히 MVP 1위라는 거. 오늘 뭐 라샤가 두 번을 받고 있어도 인색이 지금 600점으로 1위거든요. 근데 뭐 리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꽤나 후반부까지 상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헛개수 먹으러 와야죠. 2등이? 2등이 댄디. 댄디가 아직 살아있고 밑에는 다 살아있는 팀이에요. 블레이즈, 프로스트, KT 로스터, AB. 재밌는 건 이제 마파가 서포트인데 3위에 있다는 거 정도. 이 정도인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인색 대 막 노패 이런 식의 그 정글러 대결 나왔을 때 NLB에서 이게 또 얼마나 재밌을까. 소년 가장들의 이거네요. 이거 사실인데요 뭐.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 그렇죠. 간의 대결. 근데 나는 저기 MVP 블루 게임 보면서 네. 노패가 잘하면 잘하는데 다른 선수들도 잘하던데요. 그건 맞아요. 강키 선수도 잘할 때가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하는 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BBT랑 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막 노패 선수도 잘하는데 그걸 못 받아주면 못 이기는 싸움을 보니 이런 경우가 자주 나와서 그리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MVP 블루 팀도 CJ 대 MVP 블루가 붙는 다음에는 노패 대 인색 롱판다 대 감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다음 주가 MVP 화이트랑 나진 소드. 네. 그리고 KT A 대 KTB. 그럼 KTB가 이겼죠? 난 KTB. 그리고 나진 소드. 나는 MVP 화이트. 진짜? 그리고 KT는? KTB. 오. 당근은? KTB. 그리고 나진 소드. 우리의 리오 하이브리드 리오 베이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는 말보다 저 채팅창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쪽을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음 주도 많은 분들이 나진 소드 롤서 B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의 예상대로 아주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올라가긴 했는데 과정은 사실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였거든요. 오경이까지 갖고 블라인드 픽이라는 변수.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픽하고는 좀 운적인 면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C조, D조도 결코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죠. 우리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빅돌만지 MVP 아 베인 우리 베인 저도 똑같아요. 그 KT B 나진 소드 네 소드 일단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드는 근데 던지지만 않으면 이거 보면은 제가 지금 챔스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라고 말씀 못